의사일정 제2항 및 제13항의 상정을 잠시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3항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까지 그리고 의사일정 제14항 4.16 세월호 참사 증거 자료의 조작 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 이상 10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업위원회의 김용빈 의원 나오셔서 1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의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10건의 법률안과 1건의 요청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박용진, 김주영, 배진교, 박주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다중대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원고 적격으로 모 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발행 주식 총수 1만 분의 50 이상과 6개월 이상 보유, 비상장 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소수주주를 보호하고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회사는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정훈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 의원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대전환 조정훈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상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러 섰습니다. 재벌개혁은 김대중 정부 이래로 흔히 말하는 진보 진영의 오랜 개혁 과제였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재벌개혁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또한 재벌개혁은 수출가격 100만 원짜리 포니 자동차를 228만 원에 사서 수십 년 동안 타들인 국민들이 이제는 재벌들의 힘이 너무 세졌으니 조금 줄여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마음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상법 개정은 기업 경영의 투명함을 담보해서 기업의 재벌의 황제 경영을 어느 정도라도 제어해보자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매우 아쉽고 개인적으로 참담합니다. 감사위원 선출을 위해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포함해서 3%로 의결권을 제한하자는 정부의 원안이 본회의에 올라온 최종안에서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3%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어떻게 정부의 안이 소위 진보 정당에서 더 퇴색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지금 이대로가 좋고 재벌이 더 이상 더욱더 그 영향력을 확대해서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존의 사회이사 제도 또한 대주주가 지명한 사람들이 되어서 애초 도입 당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을 감안해서 단 한 명의 감사이사를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선출하자고 하는 이 제도를 유야무야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중대표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특정 회사의 주주가 해당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주주대표소송만 가능한데 이 법은 수정안은 모 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하게 한 취지입니다. 저는 취지를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여러분, 정부 원안에 있는 상장회사 주식 지분 0.01%가 50배나 올라간 0.5%로 변경했습니다. 삼성전자 기준으로 하면 0.5%는 2조 원이 넘는 주식입니다. 우리 국민 중에 누가 2조 원이 넘는 주식을 갖고 있겠습니까? 법안을 만들어 놓고 법안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이런 조항을 어떻게 우리가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까? 다중대표소송제가 필요하다는 건 인정하지만 2조 원이 있는 사람만 소송을 하게 해준 이 제도를 우리가 어떻게 찬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처럼 재벌개혁이 이렇게 국회에서조차 벽에 막혀서 누군지도 모르는 어떤 의원이 찬성하는
주장해서 이런 변화가 있는지도 모르는 방법으로 재벌개혁의 창과 검들이 무뎌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는 재벌 앞에 왜 이렇게 무력합니까? 한 번도 대기업을 이겨본 적이 없다라는 말을 선배 의원들에 들었을 의원님들에게 들었을 때 저는 참담했습니다. 국회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저는 고민하게 됩니다. 현 정부 출범할 때 여러 가지 개혁과 민생 안정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죄송합니다만 검찰 개혁이라는 목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공수처법이 상의되면 찬성할 예정입니다. 왜냐면요, 지금보다 조금 변화를 둬서 정말 권력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자는 그런 마음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다시 수정 보완해서 우리 국민이 원하는 정말 우리나라에 필요한 권력 구조를 만들어가면 됩니다. 재벌 개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이렇게 무디게 만들면 도대체 어느 세월에 우리는 재벌 개혁을 이룰 수 있습니까? 기술 탈취로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목을 메고 자살을 하고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이민 가고 싶다고 하는 나라에서 재벌 개혁을 하는 안에 이렇게 무뎌지면 국민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말 호소드립니다. 재벌개혁은 이 시대의 과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이 법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석 275인 중 찬성 154인, 반대 86인, 기권 35인으로서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